안녕하십니까, AJ입니다. 제가 이번에 인터넷 변경하면서 50만원 현금 받았는데요. 주변에서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길래 아,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발견한 노하우를 알려드릴 거고요. 이게 언젠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되니까 만약 막힌다면 제가 영상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0만원 받기 쉬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품권 시대가 재작년에 시행되면서 많이 주는 업체들이 점점 더 몸을 사리기 시작합니다. 경품권 시대는 쉽게 말해서 인터넷 단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방통위에서 일정 이상 금액을 주는 업체들에게 페널티를 가하는 거예요. 이런 페널티는 영업정지나 그리고 벌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 때문에 점점 더 음지화되는 거고 저희는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서 50만원 받았을까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정말 간단한 건데 방통위에서 업체 단속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방통위에서는 직원을 고용해서 업체에게 고객인척 납치 상담을 받게 하는데요. 이 상담 도중에 업체가 고객인 줄 알고 사업금을 더 주게 되면 페널티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방통위에서는 낚시 성공률을 올리기 위해서 500메가 이상만을 상담받게 합니다. 고가 상품이면 고가 상품일수록 사은품이 더 많이 나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도 많이 상담을 하는 큰 업체들은 아, 100메가는 우리 실제 고객이구나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이런 곳에서 100메가로 가입하면 됩니다. 물론 이런 업체들도 찾아야 되겠지만 큰 업체는 몇 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찾기가 쉽습니다. 제가 했던 곳은 아정당 통신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통신사에 따라서 당연히 상이하겠지만 LG 같은 경우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했던 곳이 꼭 정답은 아니니까요. 비교 많이 해보시면 비교 많이 해보실수록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비교해보실 때 따져보실 것은 꼭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일 현금 사은품 지급 되는지. 왜냐하면 당일 현금 안 되면 2-3일 뒤에 준다고 했다가 잠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본사에서도 이것이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업셀링 하는 업체인지입니다. 3년을 쓰셔야 되는데 5,000원만 차이 나도 20만원 이상 손해를 보시거든요. 네 번째는 규모가 큰 업체인지. 왜냐하면 이것을 보셔야 현금도 안전하게 많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체에서 가끔씩 저희 경품권 시대 때문에 많이 못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입니다. 지금도 많이 주는 업체는 어떻게든 많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포기당하지 마시고 이 영상 보시고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